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저는 요즘 많이, 그럼에도 여러,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가고 있다. 그게 이제 돈의 힘인 거죠. 유동성을 그만큼 네. 풀었는데, 보통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사회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숫자는 잘 나오죠? GDP 성장률이나 이런 거잘 나오는데, 실적으로 이게 기업들만 살아나고,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고, 일부 계속적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몇만 명 또, 그 디즈니랜드에서 구조조정했잖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이게 일부 기업들에 한해서 좋은. 그 다음에 그 돈들이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정말 천국이죠. 주식시장은 천국인데, 현실은 지옥. 그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미국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한 곳으로 이제 보통 평균 희귀가 되기 때문에 한 곳으로 뭉쳐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거나 아니면 경기부양책을 대규모로 쓰는데 이제 뭐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사회에 그 부양책을 좀 쓰면서 이쪽을 끌고 올라올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금 주식시장 밖을 지나서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무거운 얘기는 사실 많아요. 자, 그래도 내일장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보게 되면 오늘은 사실 이렇게 반도체 주가 올라서 이쪽 얘기를 했지만 계속 통화 정책과 관련된 얘기는 언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오늘도 이제 하원에서 파월 연준의장하고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이제 청문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우신하고 펠로시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민주당한 어떤 건이, 공화당한 어떤 건이 끝. 그게 끝입니다. 그런 내용이구나. 네. 이 정도만 확인한 거예요. 계속 나왔던 내용들인데 처음 만났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우신 재무장관이 또 언급을 하겠지만 하원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상원하고 하원하고 다른 점은 하원은 이제 일부 카운티에 일부 이제 좀 일부. 지역에 한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 실생활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이제 상원은 그 주별로 두 명씩이지만 그 하원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카운티별로 이제 좀 작게 작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이제 굶고 있는 사람들, 우리 기업들 중에 3분기 때 미국의 파산이 급증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을 거고 그와 관련돼서 문희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장 막판에 뭐 원래 9천억 달러 그 소장파 의원들이 좀 모여가지고 만들어놨던 거그 부분을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맥코넬 같은 경우 안건을 보면 일반 국민들한테 주는 건 없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용 안정, 이제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3천억 달러 정도 하고 일부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맥코넬이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12월 11일 날까지 이제 예산안이, 추가자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정부 셧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제 다 해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현재 이걸 넘어가려면 일부 단기적인 것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내년도 9월 말까지 이제 하는 걸 해가지고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그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5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을 같이 합치자. 이런 식의 코멘트까지도 할 정도로 일단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 헤게모니를 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저소득층들은 굶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사진 하나 봤는데 뭐 텍사스나 이런 데 보면 푸드뱅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서서 이제 못 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무료급식소 같은데 네, 거기다. 그렇죠. 근데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지고 하는데 차가 완전히 우리 추석 때그차 이제 정체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한몇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사진들이 올라올 정도로 이게 정말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서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이 일부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지금
뭐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2024년도 그 출마 재선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원 의원 선거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1월 5일 날 조지아주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헤게모니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민들은 계속적으로 정략 급한 것은 지금 뒤로 물러서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예.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1월 달이나 돼야 통과실 것 같다. 그러니까 통과는 될 것이다라고 네, 보는 통과는, 거예요. 예. 통과는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통과돼야죠. 예. 그 바이든 같은 경우도 뭐 계속적으로 취임하기 전에 빨리 통과시키고 취임하고 나서 대규모로 계속적으로 그 배양책 쓸 거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지만 시장 영향은 없었죠. 오늘도 그 배양책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만 일단은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이제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또 특징은 뭐냐면 실적 좋은 쪽으로만 쏠리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죠. 그렇죠. 지수가 네. 급등했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비슷한 정도. 네, 네, 네. 실적 좋은 쪽으로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나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야기들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내일장에서 포인트로 삼아야 될 건 어쨌든 부양책이네요.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보다 깔끔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